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지금쯤 생각해보니까 금전적인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지만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으로도 계산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한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성년자는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청년이 18세부터 65세까지라고 합니다. 중년이 지금 66세부터 79세인데요. 제가 오늘 모신 그 이사장님은 중년의 나이인 걸로 계산이 되고 있네요. 오늘은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존회장이시며 사단법인 춤협회 이화숙 이사장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어디쯤에서 오셨는지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예, 괜찮았어요. 분당 쪽에서 왔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교통도 안 막히고 편입니다. 네, 네. 예. 시간이 좀 걸렸죠? 예, 뭐, 예.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하시고 네. 이사장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무용가 이화숙입니다. 우리 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제 경험담 또 여러 가지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또 앞으로 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현재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네.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그 속에서 또 재미나는 이야기가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네. 제 무용 전성기가 1막, 2막, 3막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가장 그 무대에서 젊은 시절 네. 저는 그 국립무용단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는 그 문공부 산하 그 단체에서 제가 주역으로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1975년부터 네, 네. 86, 7년까지. 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무대에서 무용극, 네. 예를 들어 황진이, 뭐 도미부인, 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무용극에서부터 또 그 전통춤, 네. 그 다음에 창작춤까지 네. 다 섭렵해서 네. 이렇게 그 공연을 많이 했고 네. 그 시절에는 그 국위선양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북하고 우리나라하고만 대립관계가 심해가지고 같은 나라에 가서 공연을 하면은 네. 같은 극장에서 오늘은 우리 한국의 국립무용단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리 춤을 보여주는 그런 공연을 하면은 네. 내일은 이북에서 뭐 피바당 뭐 이런 작품들 네. 그런 걸 갖고 와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홍보하죠. 네, 그런 네.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년에 한 2개월, 3개월씩 두 차례 막 이렇게 네, 네. 나가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주옥과 같은 작품들 네. 뭐 부채춤, 장구춤, 뭐 무당춤 또 뭐 살풀이 네. 뭐 사랑가 이런 강강술래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가서 네, 네. 공연을 하면 굉장히 해외에서 각광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순방 사절단으로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순방 사절단에 뽑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공연을 뭐 올림픽이 열렸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이렇게 처음 취임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다니실 때, 네, 네. 다니실 때 같이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하고 이런 네. 일을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리고 그 관객들이 굉장히 그 시절에는 우리 국립무용단이 스타가 많았어요. 네. 그 개성이 다 다른 스타들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그 호응도가 좋고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그 관객과 함께하는 관객과 네. 다가가는 그런 춤을 많이 췄어요. 네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춤극 같은 거를 하고 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런 그 국립무용단 주역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제2의 전성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개인 제 이름을 걸고 네. 그 학원이죠. 네네. 학원을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너무 많이 저희 학원으로 왔어요. 오. 그래서 전국에서 최다 학생 수를 보유했어요. 아, 그러니까 무용학원은 보통
많으면 40명, 50명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일 많을 때 240명까지 가르쳤어요. 학원에서. 그럼 어떻게 다 감당하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저기 그 가리키는 네. 그 연습실이 두 개를 가지고 교대로 들어가면서 네. 저는 그때 참 건강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네, 그러셨겠네요, 하루에 일곱 타임을 제가 직접 가리키면서 네. 또 이제 물론 강사들도 썼지만은 네. 그래갖고 제자 양성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셨겠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다른 학원과 틀린 점은 뭐냐 하면 무조건 다 등록만 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네. 초등학교까지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네. 취미로. 네, 네. 무용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그 중학교서부터는 전공교육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외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춤과 맞는 사람만 받았어요. 아, 그래서 네. 혹시 그런 것이 무용하고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과목을 하라고 저는 되돌려 보낸 학생이 더 많아요. 아, 네. 정말 네. 그 진로에 네.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학원 운영을 하셨네요. 네, 네. 그럼 그 부분에서 네. 이 사장님이 그럼 태평무 이수자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수자 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지금 태평무 보존회 회장으로 네.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92호 국가지정문화재 92호 태평무는 네네. 강선영 선생님께서 네. 이 춤을 만드셨어요. 아, 네. 역사는 그 이전에 그 한성준 선생님이라는 분서부터 비롯해서 네. 그의 제자인 강선영 선생님으로부터 이 태평무를 그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네. 작품을 만드셔가지고 네네. 이제 문화재가 되셨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이수자들을 내셨어요. 네. 많은 이수자들을 내셨는데 저는 선생님께서 문화재가 되시기 전에 네. 국립무용단에서 제가 주역으로 활동할 때 네. 강선영 선생님의 그 무용극 황진이라는 그 작품에 네네. 제가 황진이 주역을 맡았었어요. 아, 주인공이 되셨군요. 네네. 네네. 공개 오디션에서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강선영 선생님과 인연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태평무로 문화재가 되시기 전에 네, 네. 선생님의 모든 춤을 황진이 속에서 장면 장면마다 다 틀린 그 무용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그 지족선사 장면에서는 네. 조금 창작화된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그 도승을 파괴시키는 네, 네. 지조선을 파괴시키는 그런 그 무용극적인 연극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요. 네. 또 벽계수 장면에서는 네. 강선영 선생님의 그 입춤이라고 있어요. 입춤 맨손으로 추는 입춤을 네, 네. 가지고 듀엣으로 네. 이렇게 했고 그 서화담이라는 그 장면에서 네. 지금 그 원로이신 조홍동 선생님과 그 태평무의 춥사위를 가지고 서화담 네. 장면을 연출했어요. 네, 네. 그래갖고 치마폭에다 그 묵화를 다 그려주면은 네. 그걸 이렇게 치마를 피고 태평무를 추는 거예요. 아. 태평무는 발장단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러한 그 강선영 선생님과의 그런 대작을 함께 선생님 안무를 받으면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춤을 네. 그때 문화재 되시기 전에 많이 배웠어요. 다 작품마다. 네, 네, 네.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 특별히 태평무를 그렇게 문화재로 이제 이렇게 만드셨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 한창 가리킬 때라서 그 바로 가지를 못하고 학생들 가리키다가 가서 제가 이제 이수를 받았죠. 네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강선영 그 네. 선생님보다도 네. 또 청출어람이라 그래서 네. 선생님께서 더 먼저 네. 그 황진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그대로 다 녹여내셨다는 네, 네 그렇게 네. 이해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춤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네. 몸치예요. 그래서 춤 잘 추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한데 그 강선영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제자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너무 앞서가니까 조금 미워도 좀 하셨나요? 아, 이제 그 당시 강선영 선생님이 황진이를 네. 그 안무하실 때가 네. 50대 초반이에요. 50대 초반 54살, 5살 그때셔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은 그 아호가 명가예요. 아, 명가. 왜냐하면 황진이를 항상 사모하셨어요. 황진이의 삶을. 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씀할 때 황진이는 기생이라고 기생이 아니다. 네. 기생이라고 흔히 말하는 기생이 아니고 네.
예술가다. 네. 시인이며 문인이며 네.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은 그 명월이라는 그 황진이의 그 시라든가 황진이의 그 춤, 네. 소리 이런 것들을 사모하셨던 거예요. 아, 그 생활을.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본인이 무용가 생활을 하시면서 늘 그러한 다른 타 분야의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네. 그래서 그 무용가로서는 국회의원까지 하셨어요. 아~ 그 강선영 선생님께서 네, 네. 예, 문화계를 위해서 많이 좋은 일을 많이 네, 하셨죠. 네. 그래서 황진이를 사모하신 나머지 명가라고 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작품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항상 그 황진이의 삶에 대해서 네, 네. 그분의 품격 이런 거에 대해서 품위가 있는 네. 그런 그 얘기다 네.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네, 네.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네. 그 무대에서 할 때 네, 그렇게 맞습니다. 하셨고 네. 또 강선영 선생님이 그때 당신이 네. 주인공을 하시고 싶은 그 욕심도 있으셨어요. 아, 그러셨겠어요. 근데 이제 국립극장에서 우리는 공무원이거든요. 그 별정직 공무원인데 국립극장에서는 황진이 그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외모와 네. 이런 것들이 되는 사람을 뽑아라. 그렇죠. 예, 그랬어요. 네네. 그래갖고 할 때 저희가 하는 게 부족하죠. 아무래도 네. 처음에 연기하고 하는 게 부족하니까 선생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네. 아유 내가 하면 이렇게 잘할 텐데 하시면서 그러신 적도 있었어요. 아, 네, 네. 예. 얼마나 그 역할을 하고 싶으셨겠어요. 네. 황진이 그 네. 정말 최고의 여성이라고 저는 네.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네. 그분을 그렇게 연모하고 사모했었기 때문에 네, 네. 당신이 정말 하기를 네. 참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선생님께 네. 보여지는 이미지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모든 게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선생님하고 저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요. 네. 강선영 선생님인 줄 알고 좀 많이 닮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하는 일, 하는 거 또 뭐 이렇게 알고 다니는 거, 네. 뭐 이렇게 어디 사람들하고 대인관계하는 거 이런 네, 걸 네. 보고 그래갖고 그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황진이에 뽑혔고 네. 선생님 안무를 미리 받았고 네. 많이 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수를 받았고 네. 지금도 선생님 춤을 제일 좋아해요. 무대 뒤에서 선생님 치시는 거 보고 아우 선생님 같이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네. 춤을 정말 멋있게 추시고 한국적이면서 자연스럽게 네. 추시는 거 그게 굉장히 저도 뭐 우리 선생님이 황진이를 사모하듯 저는 강선영 선생님을 사모했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모하던 강선영 네. 선생님은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아니요. 돌아가셨죠. 네, 네.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5년? 5년 정도 됐어요. 네. 이번 달에 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네, 스승의 날 진짜. 지금 진관사에 모셨기 때문에 거기들 제자들이 몇 명이 갑니다. 네, 네, 네. 늘 정말 스승 없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스승을 기리는 그런 마음이 또 네.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춤 속에서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성 교육, 네. 교육의 그 사람 됨됨이의 교육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춤만 잘 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 바탕이 그럼요. 돼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 춤 속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제가 수업을 할 때요 네. 실기 선생님이지만은 네. 그 인생에 대한 얘기를 가끔 많이 해요. 네. 제 경험담 진솔하게 아이들한테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스승님한테 먼저 잘하기 전에 네. 부모님한테 잘해라. 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춤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스승님한테 굉장히 많이 머리를 숙이고 많이 네. 잘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러기 전에 부모님보다 더 잘하면 안 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한테 정말 호련히 가버리시는 그 부모님을 네. 살아계실 때 잘해라. 네. 그다음에 스승님이다. 네. 네. 그리고 스승님은 내가 춤이 중요하면 스승님이 중요한 거다. 네. 근데 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춤 안 추면 스승님이 필요 없으면 어디서 만나도 인사 안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춤이 중요하면 그만큼 스승님을 섬기는 거고 네. 마음으로. 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요즘 흔히 너무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벌어서 박사 공부를 해라. 부모님 돈으로 박사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박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어떤 목표가 있고 학문적으로 이거를 더 연구를 해서 해야 할 사람을 하는 거지. 네네. 뭐 그냥 취직 안 되면 박사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네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줘요. 네. 네. 최근에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들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잡을 못 잡으면 맞아요. 예. 부모님 어깨, 이 부모님 등에다 빨대를 꼽는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잡지 못하면 그래 또 이런 공부를 해볼까 하고 다른 또 선택을 해서 한다라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이 박사 공부는 너희들이 네. 자력으로 그렇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를 또 해주시고 하시니까 네. 지금 그런 제자들이 꽤 있으신가요?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는 그래요. 부모의 뒷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쩌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필요해요. 네네. 부모의 뒷받침이.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죠. 네. 근데 이 무용의 길을 가는 거에서 네. 그다지 부모님의 뒷받침으로 좌우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제 경험으로 봐서도. 네네. 자신이 얼만큼 정말 물론 노력도 해야 되고 네네. 타고난 그런 재질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항상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는 거. 네네. 계속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그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때 네네네. 남들이 늘 가지는 그런 꿈을 설정을 하지 말고 네. 남들이 좀 안 하는 거를 같은 무용 계통에서라도 네. 아 내가 외모가 실기하고 맞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론 가로 나간다든가 네. 연출을 한다든가 네. 뭐 무대학을 전공한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늘 이렇게 내가 처음 수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앞으로 네 목표가 뭐니 하고 다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네. 다 교수예요. 아. 다 교수 아니면 무용단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활동하고 싶다. 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거의. 네. 그러니까 인원은 제한돼 있는데 그쵸?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서 그게 문제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춤도 혼자 추는 춤이 있고 이렇게 또 어우러져서 같이 네. 하는 춤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뭐 같이 배려하고 안무, 네 협동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도 인성의 기본 교육이 이제 시작이 네.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무대에 서야 될 사람이 있고. 네. 티칭을 해서 그 교육자로서 맞는 사람이 있어요. 네, 또 네, 근데 네. 춤은 아주 잘 추는데 가리키는 거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네, 네. 또 보면은 너무 가리키는 거를 구성 안무를 잘해요. 네, 네. 구성 안무를 잘하고 아이를 갖다 똑바로 가리켜 놓고 네. 예. 그래서 팀워크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네. 내가 잘하는 것은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요소 요소의 그 위치에 따라서 네. 그 뭐 춤도 이 포지션이 있는 거죠. 함께 추는 춤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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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그 아름답게 네. 어우러짐이 네.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사장님께서 네. 그 태평무 네. 춤 그 협회의 이사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평무 보존의 회장을 하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우리 한국 무용가들의 무림체인 우리 지금 협회의 네네. 이사장을 이사장.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사장님의 역할하고 네. 그 회장의 역할은 네. 지금 전혀 다른 별개인 네. 건가요? 그렇죠. 태평무 보존회는 태평무 문화재 92호 태평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이수자들의 모임체에서 제가 회장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 이수자들이 모이면 조금 시끄럽지는 않나요? 아니 아주 개성들이 강해서? 개성을 못해요. 우리는 아주 그냥 위아래가 기수대로 분명해요. 아, 질서가 딱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잡혔어요. 우리 선생님이 원래 그러셨고 네네. 질서가 딱 잡혀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그 회의를 통해서 네네. 다 하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네. 추모 공연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네네. 또 뭐를 하면 우리가 다 상의해가지고 다 같이 무대에 서서 할 수 있게 네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문화재가 지금 이제 막
다시 지정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네. 문화재청하고 네네. 그런 것도 보존해서 하고 있고. 네. 네. 그러면 그 협회에서의 하는 일은 또 어떤? 협회는 네. 협회 그 말 자체 그대로 네. 우리 한국 무용인들의 모임체예요. 네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서부터 어린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모여서 네네. 그 무용 활동을 같이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무용 인생을 같이 살아간다고 할까요? 그런 그 협회예요. 네네. 네. 멋진 단체네요. 멋진 단체고 이사장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멋지시거든요. 아니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끝나고 이제 이거를 다 아우르다 보니까 네, 네. 짧은 시간에 네. 시간이 없이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맞아요. 그런 카리스마가 없으면 네. 그거를 다 같이 그렇게 네. 모두가 다 편편하게 네, 갈 수 네.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 혹시 그러면 살풀이 네. 춤도 같이 네, 살풀이도 하시나요? 그럼요. 무용 한국 무용의 모든 것을 거의 작품을 다 했는데 이수는 태평무를 받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재작년인가요? 언제서부터 네. 네. 뭐 국가 무용 문화재 뭐 몇 호 몇 호는 이제 쓰지 않기로 했고 네. 그래서 살풀이도 그럼 태평무 하시는 이수자들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이제 근데 이래요. 류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는 살풀이가 임해방 류가 있고 임해방 선생님 네네, 류파 네네. 강선영 류가 있고 또 한영숙 류가 있어요. 네. 근데 한영숙 류와 강선영 류는 일맥상통해요. 왜냐하면 네. 올라가면 한성준 선생님이라는 분이 아, 계시기 때문에 네네. 네. 한 스승에 네. 갈라진 네. 거군요. 약간 그거는. 서로 그 느낌만 틀리게 줄 뿐이지 춤의 맥락은 거의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류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네. 살피리는 우리 한국 무용의 여성 춤의 대표라고 돼 있죠. 많이 췄죠. 네네. 많이들 추고 있죠. 주로 살풀이 춤들을 굉장히 많이 추고 많이 췄어요. 네, 계시는 네. 거를 봐서 네. 자 그럼 살풀이가 더 대중적인 거냐? 네. 저는 그렇게 이제 그렇진 않고요. 네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수건 춤이라 그랬어요. 아, 그거를 가지고? 네, 살풀이를 살풀이라고 안 하고 수건을 들고 나와서 한다고 수건춤. 그래갖고 하고 저희 어렸을 때는 산조라고 하는 산조라고 하는 춤이 더 성행했었어요. 네, 네. 그 산조는 몸의 서사시예요. 네. 말하자면 내가 뭔가 표출하고 싶은 거, 내 감성을 그 몸으로 표현하면서 네. 주로 가야금이나 대금이나 거문고나 이런 그 산조라는 형식적인 네. 그 형식의 그 가락에 맞춰서 추는 춤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성행을 하다가 문화재를 발굴하면서 네. 문화재를 발굴하면서 저 지방에 계시던 분이라든가 네, 네. 묻혀있던 분들을 발굴을 해서 문화재를 시키면서 살풀이가 성행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살풀이보다는 수건춤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수건춤. 수건춤이라고 이제는 또 뭐 또 문화재로 지정도 하려고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그 국가무용 문화재는 뭐 다양한 네.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네.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도 꽤 있죠. 그래서 저 근데 살풀이가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네. 하나는 무속에서 나온 살풀이.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 굿속에서 췄던 그 살풀이가 있고요. 네네. 하나는 한영숙류나 강선영류는 기방 살풀이에요. 아. 기방에서 추어졌던 네네. 그 살풀이. 네. 그래서 살풀이 형식이 틀려요. 같은 살풀이. 기방 쪽의 살풀이는 조금 더 끼가 더 들어가는 끼가 그런 있고 느낌이 근데, 드는데요. 근데 굉장히 도도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이 늘 살풀이를 제가 전수받아갖고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데요. 네네. 첫째, 둘째 하시는 말씀이 자세를 도도하게 가져라. 네. 그러시죠? 네. 그다음에 그 무속 살풀이는 아주 긴 수건을 들고 신이 들려서 신을 이렇게 받으면서 추는 거. 아. 예, 그래서 완전히 틀려요. 같은 우리가 살풀이는. 이렇게 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네, 네, 네. 도도하게 추는 살풀이는 네. 기방 쪽에서 나온 거고, 네. 그 무속 네. 무속 계통에서는 긴 수건을 네. 이용을 한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이사장님한테 많은 것을 여쭙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가르치는 일을 지금 계속 지금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물론 주변에 많은 분들 또 제자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사장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네. 저는 이제 올해도 네. 우리 제자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다 모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뭘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제자들하고 저 사이는 네. 춤 선생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이 가리키면서 네, 네. 그 제자의 어려움이라든가 네. 제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네, 네. 또 우리 제자들도 내가 정말 어떨 때 엄격하게 이렇게 해도 절대로 오해를 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래도 또 선생님하고 더 살갑게 되면서 네, 네. 네, 네.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것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내 스승님과의 인연이 된 거.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제자들도 그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나를 스승으로 하게 된 거는 네, 네. 하늘의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인연을 잘 이어나가면서 네. 우리 스승님이 갔던 길을 제가 가는 거고 또 제가 갔던 무용 인생의 길을 우리 제자들도 걷는 거니까 네, 네. 예, 제가 많은 그 제 경험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서 네. 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시해 준 선생님 네. 나의 아픔을 네. 만져줬던 선생님 네, 네. 또 나의 목표를 인생을 바뀌게 해,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해준 선생님으로 네, 남았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많은 제자분들이 네. 아마 이 사장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머니 같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큰 선생님 같고 하는 네. 그런 울타리 안에 최고의 선생님으로 네. 남으실 것 같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춤협회 이화선 이사장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